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자치단체들이 강과 하천을 정비해 체육시설이나 자전거 도로 등 친수공간을 만드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수질 개선과 재방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은 소홀해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태풍 자바로 폭우가 쏟아지던 날 포스코 옆으로 흐르는 냉천에는 주차 차량 20대가 떠내려갔거나 침수됐습니다. 다시 찾은 냉천은 상처투성입니다. 둔치를 보호하는 호암 블럭도 폭우에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더기로 유실됐습니다. 최후 방어선인 제방도 곳곳이 유실됐습니다. 치수보다 진수에 중점을 둔 고향의 강 사업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항상 물이 흐르도록 물길을 좁게 한 반면 둔치를 넓게 해 배수 능력을 떨어지게 했습니다. 또 제방도 자연미를 살린다며 식생 매트로 감싸다 보니 유실이 심해졌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폭우가 온다고 보고 보기 좋은 이런 식생 매트보다도 정말 강하고 튼튼한 옹벽이라든가. 80년 폭우에 대비해 설계한 하천 정비 사업이 공사 시작 4년도 안 돼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태풍을 교훈 삼아서 더 튼튼하고 강하게 호환 구조를 전성해서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온이 기준치의 3,000배 넘게 검출된 형상강도 수질 개선 사업은 뒷전입니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공동 추진 중인 형상강 프로젝트도 20여 개 사업 모두 공원 조성 등 친수 사업으로 수질 개선 사업은 없습니다. 천북 희망농원 양기장, 또 천북 산업단지, 또 강동 산업단지 이쪽에서 나오는 폐수와 그 방류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형상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제와 수질 개선이라는 본질에 충실하지 않는 하천과 강 정비 사업. 사상 누각의 우려가 커집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